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삼용의 정론 직설입니다. 오늘은 총신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최광령 목사님, 경기 중분호의 소속인데요. 특별히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총신대가 관선이사 체제로 지금까지 2년간 있어왔는데요.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서 특별히 목사님 교육이사 혹은 그 관선이사 관련해서 좀 경험이 있으시다 해서 모셨는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뭐 3개 사학에서 재단이사를 24년째 재직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 3개 대학을 섬기면서 예. 사학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면 그 소문대로 총신대 관련해서 또 우리 종단이 운영하는 사학에 대해서 예, 목사님 정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아, 별 말씀. 예, 오늘 여러 가지 좀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최근에 그 총신대 문제가 우리 교단의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아주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예. 예, 무슨 소식 들었습니까? 아, 소광석 부총회장께서 예. 김종준 총회장을 모시고 예. 교육부의 관계자를 만나서 예. 임시이사 건을 극적 타결을 이루었다고 하는 희소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관선 이사가 나와가지고 에, 그렇게 지금 약 2년 됐잖아요. 예. 2년 만에 타결을 하고 정의사 체제로 들어간 것은 사실 이례적인데요. 사학 역사상 아마 최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결국 104회기 총회 임원 소강석 목사를 중심으로 총회장님의 좀 노력이 돋보이는 것을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제 마지막 104회기를 마치면서 정말 큰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구재단 이사들과의 소송 문제도 예. 3심까지 일단락이 된 것도 한 기여가 될 거고 예. 또 이제 과거 재단 이사들 가운데서 인원들과 새로 이제 사분위에서 결정을 해서 예. 총회 그다음에 학교 기타 관계자들을 추천해서 새로이 예. 임원 재단 이사들을 선출을 하게 되면 예. 아마 총회 위상의 대학으로서 예. 출범을 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는 예상기에 관선이사 체제가 돼가지고 보통 막 5년, 10년, 10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척 우려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격에 이렇게 총회 리더십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말 축하할 일도 되지만 네. 우리 총회에서 이 총신대학의 임시이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예. 일성을 질렀던 그 건으로 인해서 예. 2년간 학교는 발전하지 못하고 예. 퇴보했다라는 결과를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사적 평가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총신대에 대한 총회 리더십, 특히 104회 총회 임원회에서 소광석 목사님께서 총회장 모시고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타결했다는 건 대단히 큰 리더십이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총신대 관선이사 체제가 이제 종결되고 새로운 정의사 체제가 되는데 그대로 우리 새로운 이사 정의에서 총회가 총신대를 끌고 지도하고 해석하는 것 대단히 좋은데 목사님 말씀은 역사적 평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총신 정상화 백서 여기 보니까요. 제가 그동안에 총신대 문제를 여러 면에서 정리 정돈하기 위해서 이제 쭉 점검해 보니까 이 안에 정말 우리 총회로서는 황당한 이 성명서나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 총신대에 관선이사가 와야 된다라고 주장한 과거의 총회장, 총회 임원 그리고 또 교계의 모 단체 그리고 총신대 교수협의회 학생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관 물태운다. 예.
아무리 그래도 이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은 종신대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종신대 문제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관선이사가 와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내고 또 여기 보면 교육부 관계자를 총회 관계자가 만났다는 거죠. 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시에 총신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선이사를 요청했던 일부 정치권 세력들이 총신대에 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총신대가 관선이사 체제에서 많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고 결국 마을들이 총신대가 옛날보다 더 불법으로 간다. 그리고 심지어 교계 특정 인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고소고발까지 됐어요. 왜? 총신대 일부 교수진에서 총회 지도를 받지 않고 예를 들면 학칙을 개정한다거나 인사규정을 개정한다거나 심지어 총회가 위탁해서 맡겨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목사 후보생 MDB 코스를 30명을 줄일 때 그 얘기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목사님 말씀하기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교수들이 또 위원회에서 학칙과 인사임용 규정을 이미 변경한 건은 총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회 사실상 보고 없이 그러니까요. 지도를 받지 않고 학칙을 개정하고 인사규정 개정한 것은 과거의 이사들이 총회의 보고와 지도를 받지 않고 정관을 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총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지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신대 일부 교수들이 자 학칙 개정했죠. 인사규정 개정했죠. 또 하나 중요한 개정했는데 업무 직원 채용 지침을 개정해서 본교단 세례교인을 본교단 글자를 삭제해버리는 기독교인 내에서 그러면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생겼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총신대 직원이 과거에는 우리 총회 내 300만 교회 또 성도 중에서 직원 채용하도록 했는데 지금 바뀐 이 규정이 규정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세례교인일지라도 민노총 소속의 관계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기장이라든지 우리와 그 신학을 달리하는 교단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일파만파에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임시사 체제 안에서 슬그머니 바꿨다 이 말이에요. 주인 없는 사이에 바꿔서 주인 노릇 하는 그런데 격이 돼버린 거죠. 제가 지켜보니까 총회 임원에서 이런 보고나 통지를 하면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왜? 총회가 설립한 학교고 당연히 또 사실상 총회가 총신대를 관선이사 체제에 있더라도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지도는 관선이사들도 이해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체제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지도를 벗어났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새롭게 구성되는 재단이사진에 의해서 정관이 총회 직영의 대학으로 명문화되는 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은 뭐 얼마든지 이런 우스꽝스러운 해프닝들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논란이 한때 됐는데요. MDB 목사 후보생 과정을 과거에 학교의 교육부 인가받아서 냈는데 30명을 줄였어요. 그러면 총회가 위탁해서 세워놓은 목사 후보생 그 정원 수를 총회 지도 없이 총회에서 공청회를 한다거나 총회 입학 지원자들을 감안해가지고 수를 줄이려고 할 때는 총회에 지도받고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MDB 30명을 줄일 때 특별히 특정 교수 전공 과목을 중심해서 STM이라는 과정을 세웠다라는 논란이 많았어요. 예, 그것도 양지에다가 했죠. 더군다나 사당동도 아니고. 그러면은 설교학 STM 과정을 양지에다 월요일 날 개설하면
이것이 또 논란이 됐죠. 그렇습니다. 사당동이다 만약에 설교 과정이 있으면 목회 전문대학원이 지금 왕성해요. 교단의 중진 목사들이 목회 전문대학원 가서 박사학위 받고 활동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설교 과정을 거기다 편입한다거나 정하고 싶으면 교단 관계자들과 상의를 하고 지도를 받아서 사당동에다가 펼쳐야 되는데 이거 없이 양지에 있다 한다고 하니까 오해를 그렇습니다. 받는 거죠. 예. 참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예.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제라도. 그렇죠. 그리고 새로이 구성되어지는 재단 이사에 의해서 네. 바르게 손질되어져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활로가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의사 체제가 될 때 네. 정말 이 소식을 접했는데 속히 정의사 체제가 된다면 그 정의사들에게 바라고 싶은 말씀 하나 해주세요. 예, 첫 번째로는 정치의 장이 아닌 학교를 정말 키워가는 이사들로 구성이 되면 좋겠고 예. 두 번째 총회 지경의 대학으로서 세워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이사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예. 각 구성이 절차적 시간은 조금 걸린다 할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예.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근본 기회에 쇄신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목사님. 예, 예. 생각나는 건 정의사 체제가 될 때 정말 책임 있게 총신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럼요. 그다음 이사가 예비를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해놓고 그다음에 총회에 결의한 것처럼 30여 명 만약 한다면 1년에 뭐 10억 모은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도 많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기로 하고요. 아니, 그럼요. 오늘은 예.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총신대 현안에 대해서 여러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동삼동의 정론 직설 이 프로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또 총회 구성원들이 정말 그렇구나 라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